인발 강관 전문 제조기업 율촌이 코스닥 상장 이후 폴란드 생산시설 건립을 통해 유럽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율촌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 공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사는 2000년대 초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수출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글로벌 거점의 수출량을 확대해 인발 강관 분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율촌은 지난해 11월 유안타 제8호 스펙과 스펙 합병을 목표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합병기일은 오는 8월 22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8일입니다.